생각보다 좁네, 자리가. 또 나온다. 괜찮아? 괜히 이런 영화를 골랐나 봐. 그냥 잡아주면 안 돼? 나도 저 영화 무서운데. 그래? 난 영화는 그냥 그랬어. 근데 처음 영화를 같이 본 게 너라서 좋았어. 나 이제 진짜 할 말 할게. 미안해. 그동안 계속 틱틱거리고 마음에도 없는 말 해서 미안.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. 넌 친구가 너무 많다고. 이대로 내년에 반이 갈라지면 너랑 같이 밥 먹기도 힘들 거고, 교실에서 만날 수도 없을 거고, 옥상에 자주 불러내지도 못할 거고, 또 너한텐 또 다른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길 거 아니야? 그래서 그걸 미리 연습해야겠다고 생각했어. 내가 너한테 특별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연습. 근데 그것도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. 아마 네가 나한테 너무 특별해서 그런가 봐. 진짜 좋아해. 매일 연락하고 싶었고, 방학 때도 아침에 눈만 뜨면 보고 싶었어. 다른 남자애들이랑 있는 거 보면 하루 종일 생각났고, 또 그리고 이것도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산 거야.
지금 대답해달라는 거 아니거든? 그니까 그냥 이건 받아줘. 뭐야? 진짜. 그러면 나도 이제 너한테 특별해지는 거야? 나 지금 꿈꾸고 있나봐. 진짜 말도 안 되는 꿈이야. 너도 날 좋아하고 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꿈. 아, 그거? 나 아니야. 아, 그니까 그게 실은 아, 그게 아니요, 그냥 구경만 하다 갈 거라서. 이쪽이 다크 초콜릿. 뭐야, 너. 남이서. 뭐야, 따라오지 마. 남의 일에 신경 좀 끄지. 고백을 못 받긴 왜 못 받아? 그렇게까지 글을 올렸는데 누군진 몰라도 공개 고백하겠지. 화려하게. 어떻게 단정하는데?
뭐? 너 진짜 미친 거지? 아니, 무슨... 잠깐만! 진짜 도와줄 거야? 혹시 기분 상했어? 너 가는 거 보고 갈 거야. 잠깐만. 선물.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서. 다음번엔 네가 줘.